이제 6편 하겠습니다. 6편. 정비법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개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양이 좀 많습니다. 보통 다른 우리 하이브보다 양이 좀 많은 상인데, 그래서 실제 이 어미가 좀 깊고 또 물어볼 게참 많은 상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두개 나오기 때문에 다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선별해서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 위주로만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광장 정비법. 이 법을 써라 이렇게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서 잘 뜹니다. 일단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우리가 빈 땅이죠. 없는 빈 땅. 없는 빈 땅에서 건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서 건물 딱 지을 때 보시면 건축합니다. 건축. 헤어이. 이것을 이제 건축합니다. 할때 보시면 말이 뭐냐 볼때 토지를 개발한다. 개발입니다. 개발. 이 됩니다. 인데 없는 빈 땅, 빈 땅에서 건축합니다. 할 때는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다 부릅니다. 개발하고 싶지 않아. 좀큰 빈, 땅, 아주 큰 거대한 어떤 토지 위에서 좀 계획적으로 건물을 건축합니다. 건축해요. 이럴 때는요, 부를 때 개발사업이다라 부릅니다. 개발사업. 둘다 없는 빈 땅, 빈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크게 작게 이렇게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자 종전에 개발되었습니다. 개발되어 있어. 근데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낡았다. 노후되었다. 낡았습니다. 이런 낡은 건물이 있어요. 낡은 건물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요 건물이 기능을 상실했어. 해서 다시 철거해서 다시죠. 요걸 철거해서 다시 또 신축합니다. 더 크게 신축한다. 신축합니다. 할때 보시면 이 경우도 그냥 조그만 땅에서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올린다는 겁니다. 부를 때 정비입니다. 정비. 해서 이만 뭡니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요 재개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작게 할 때는 그냥 정비 행위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낡은 곳이 아주 크네요. 아주 큰 장소에 아주 낡은 게 많아. 이런 낡은 곳이 많은 곳을 한 번에 동시에 확 철거합니다. 확 철거해서 다시 일대를 다시 개발합니다. 예, 부를 때, 우리 개발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정비사업이라고 불러. 이때는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있는 건물 지역을 낡아서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 좀 크게 할 때, 이런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 작은 정비행이 아니고, 규모 크게 일단의 낡은 곳을 동시에 철거 같이 해가지고, 같이 신도시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것이 정비사업이다. 이 정비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지금 나옵니다. 정비사업의 구분입니다. 종류.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요, 반드시 정비구역이란 요 특정 한정된 장소, 정비구역이란 요 장소를 딱 결정하고 요 안에서 이제 크게, 규모 크게, 규모 크게 바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비구역에서 말한다. 구역을 벗어나면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구분입니다. 종류가 지금 딱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요겁니다. 정비법은 이 사업의 구분입니다.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한다 해서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사업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법 용어들 외워주십시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재개발 사업이란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세 번째는요, 재건축 사업이란 또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는데, 자, 보시면요, 하는데 이 사업에 상세한 내포되어 있는 어미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두 가지 어미가 그 내재가 되어 있어요. 또 재개발 사업도 두 가지 어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은 한 가지만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주거 개선 사업은요.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라만 딱 뜹니다. 보통 산동네, 달동네를 말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사업의 명칭이 말입니다.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쪽 지역에 보시면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상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보시면요, 정비 사업에 필요한 정비 기반 시설, 이것이 극히 업돼서 극히 열악하다라는 표현을 딱 씁니다. 또 그쪽 산동네의 판자촌이죠. 그러니까 낡고 노후 불량되어진 건축물입니다. 요 건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다 과도 아주 과도하게 꽉 차 있다 그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사업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법문의 표현 맞죠? 지침문의 표현 속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 이 문장 나오거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다 이 말 나오거나 또 노후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 말 딱 뜨면요 바로 중앙개선사업을 말합니다. 이쪽을 철거를 해서 다시 일대를 재개발합니다. 예.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또 보시면, 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장소인데, 요쪽은요, 철거를 안 합니다. 시설, 요것들을 확충하고, 길을 넓히고, 삼복도로 막 넣어주고, 수도망을 넣어줍니다. 확충한 상태에서, 주택 등 건물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개량을 하든지, 개량 또는요 정비를 하든지 또는요 보존하는 형태의 어떤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철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쪽 사업이 현재 정부가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고요 그 지역에 길 넓혀주고 수도망을 넣어준 다음에 주택은 이제 지원하여서 스스로 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거하지 않는 이것은 철거하지 않고 그 지역을 존치하는 바로 도시 재생 사업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미입니다. 철거한 사업과 철거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어떤 징표를 보시면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단독 다세대 시설 확충 스스로 개량 등에 딱 뜨면 다 개선 사업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재개발 사업 이 사업이 본래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주택 지역 중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기 도심지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 상업 지역 등입니다. 그래서 주택지를 보시면요 정비 기반 시설 상태를 극히까지는 아니고 다소 열악하다 한 표현을 딱 씁니다. 쓰면서 불량 건물이 극과도가 아니고 밀집이 되어져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철거하는 사업에 속에서 다시 지어오는 사업입니다. 도심지란 편서. 이 표현 딱 들면요. 일단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옛날 상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의 기능 회복. 기능을 회복시킨다.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바로 도심지 안에서의 바로 기능 정리 사업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요. 재개발 사업은 징표가 크게 차 안 붙은 열악. 또 과도가 없는 밀집. 이 말 딱 되거나.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딱 뜨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또 매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건축 사업. 이쪽 사업은요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 요 상태가 지금도 참 좋아, 아주 훌륭하다, 양호하다. 여러분 서울 강남 가시면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7호선 또 보시면 또 뭐 있더라? 지하철 9호선, 9호선 이쪽인가? 그다음에 뭐 3호선. 또 신분당선, 뭐 분당선, 또 보시면 뭐 지금 뭐 GTX, 뭐 A, GTX 뭐더라 또 뭐 C도 있고요. 하여튼 뭐 수소역에서 KTX 막 왔다 갔다 합니다. SRT 참 좋죠. 한 건 보시면 한 200m마다 지하철 역사가 되겠습니다. 쫙 저기서 참 좋죠. 양호합니다.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건물들이 주공 아파트죠. 옛날에 뭐 1단지, 2단지, 3, 4, 5, 6, 개포 1, 2, 3 해서 전부 다 낡은 아파트에서 50년대 어진 낡은 것만 쫙 다 있어. 그래서요 불량 건물들이 아주 불량 건물, 불량 도중에서 아주 불량한 아파트들, 불량한 낡고 노후불량 되어진 공동주택, 낡고 노후불량 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합니다. 순수하게 이쪽은요 바로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말한다 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법문의 표현은요 시설 상태가 양호가 딱 뜨고요 공동주택 이 말 딱 뜨면 전부 다 재건축 사업 말한다 이렇게 매칭하시면 됩니다. 이것에서 한 문제가 잘 뜨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요 낡고 노후 불량되어진 건물들이 한쪽 동네에 꽉 차있어야 돼. 낡고 노후 불량된 건물이 많이 있어야 이것들이 많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 개인 판단 못합니다. 해서 판단 기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 딱 보시면 건물이 연식을 묻지 않고 바로 어제 완성되어도 오늘 건물이 끼우뚱합니다. 바로 붕괴 등 물이 있다. 그럼 바로 철거해야 되겠죠. 붕괴 등 물이 있다. 이 말 딱 들면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문제 3번 박스에 3번 딱 보세요. 3번에 보시면 또 디귿 딱 보십니다. 연식이 나옵니다. 연식. 나올 때 이런 표현 딱 씁니다. 자, 연식이 뜰 때는요. 준공일. 요 준공되어진 이날부터 보시면 30년, 몇 달,
40년, 40년까지, 40년이죠? 그래서, 요 건물들을 요 준공되어진 날부터, 보시면, 40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비용, 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요 건물을 지금 당장 철거해서 더 크게 신축한다. 철거 신축. 요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하는 비용 두 가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 그러면요, 철거 신축하는 것이 더, 요것이 더 효용 가치가 크다. 이죠. 이때 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연식이 딱 뜹니다. 뜰 때 보시면, 비용과 효용이 딱 떠. 그러면요, 연식이 준공 40년. 요 문장이 딱 나와야 됩니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또 4번에 보시면 기억이, 4번에 기억. 자, 이 보시면 준공되어진 날부터 20에서 30년 요 기간 내에서 해당 그 서울시나 인천시 등의 시 또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어진 어떤 건물일 때 분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효용이란 말이 안 떠오죠. 안 뜨면서 연식이 나면 연식이 나면 준공일부터 20, 30년 딱 돼야 됩니다. 비용이 딱 뜨면 준공 40년, 비용 안 뜨면 준공 20에서 30년. 조례 보시면 대부분 다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저 30년 흘러가야 재건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비용이나 효용이 뜨면 준공 40년, 이 말 안 뜨면 그냥 20에 30년.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다르게 나오면 X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과 그 다음 이제 3번이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요, 도시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 정비기반시설이다. 도시의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 등 시설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보면 돼요. 그런데요, 공동이용시설, 이 문장 딱 뜨면 도시 차원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요 차원에서 필요가 없어. 없지만요, 해당 그 지역, 해당 그 마을에서만 필요한 것들, 그 내에서만 쓰고 있다. 마을 우물들, 마을 구판장, 슈퍼가 없으니까 마을 산동네 구판장이 있습니다. 역시 그 해당 마을에서만 이용한 시설 보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유치원, 유치원, 학교 다 이게 포함됩니다. 유치원도 이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요,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대지란 말 쓰죠. 대지. 건축법상에는요, 건물 있는 땅을 말합니다. 건물 지어준 땅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 대지하면 정비인 사업. 이 정비인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지는 토지를 다 대지라 부른다. 겁니다. 이것도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 상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요 토지 등 소유자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새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옵니다. 누구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두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 정비 사업은요,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건물 교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요 두 사업은 요 정해진 구역 안에서 건물 교환 사업이니까 건축물을 소유한 자분들 여기에 포함이 딱 들어집니다. 남의 토지 위에서 건물 소유했다 해도 여기 포함됩니다. 자, 또는요, 토지 자체를 소유하신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자, 또는요, 지상권자분들도 주택을 등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딱 되어져. 그래서 건물을 현재 소유했다,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땅이 있다, 다 포함되죠. 셋 중에 하나 걸리면요, 여기 딱 포함이 딱 되어서 새 아파트의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분이 좀 작으면 제외 청산도 다 당합니다. 청산 당하기 전까지는요, 일단 이게 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 걸리면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재건축. 요 재건축 사업은요, 아파트 단지야, 낡은 아파트 단지를 이제 이것을 이제 재건축합니다. 재건축을 쫙 이렇게 하겠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 단지 안에서 보시면 구분 소유자, 건물 소유자, 요 건물 구분 소유자이어야 됩니다. 또 동시에 단지 내에서 토지 지분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및 동시에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물과 지분이 같이 있어야 된다. 분리되어지면요, 매도 청구당해서 청산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건축은 따로 이해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자.
자, 그 다음에 또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 쓰면 바로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한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정관 등, 정관 등, 이 다음에 쓰여 정관 등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 말 나오면요. 앞으로 곧 나옵니다. 조합이 사업할 때는 그들의 내부적으로 정관을 갖춥니다. 조합의 정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시장, 군수 등등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할 때는요. 시행규정. 이런 것을 또 작성합니다. 이것도 이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개발 사업이 곧 뒤에 나오는데요. 재개발 사업, 이 사업이 좀 규모가 좀 작아. 그러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사업 시행합니다. 이때는 보시면요, 그들 규약을 정한다. 규약합니다.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정관 등이다 부른다랍니다. 그 말도 오른편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제 보시고 이제 본론적인 사항입니다. 제 2장 갑니다. 2장. 여러분들 정비법은요 절차입니다. 절차. 그래서 정비법은 절차를 먼저 한번 딱 흘러보시고요 절차 속에서 쟁점을 한두 개 파악하시면 이 법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딱 정리하시면 쉽게 이 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절차법이다. 그래서 절차를 먼저 보십니다. 또 절차를 섞어놓고 절차를 맞추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절차법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절차를 한번 쫙 써볼게요. 절차 속에서 또 중요한 쟁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은요 정비사업은 항상 낡은 곳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 대비를 해줍니다. 먼저 보시면요.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딱 수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정비 사업은요. 도시 차원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들마다 정비를 위한 방향 설정,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둔다랍니다. 이 계획에 보시면 정비할 장소가 예정되어 있고 언제 한다 시기도 다 나와있어. 그것이 또 실제 할 때가 되어지면 정비 계획을 위반한다랍니다. 위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정비할 구역,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항상 모든 사업은요, 장소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누가 하려냐?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이 딱 됩니다. 시행자. 주로 조합하는 사업장은 이때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너들이 뭘 하느냐면, 정비사업의 상세한 사업 시행 계획서,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를 또 작성하고, 이것이 인가 되어지고, 고시가 되어지면, 사업 착수가 아닙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담금을 내겠다 신청을 받아. 그래서 분담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보시면 분양 신청이다. 그래서 외부인 말고 일반 분양이 아니고 조합은 내부에 참여 분양 그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끝나면요 신청하신 분만 가지고 포함되면 포함이 된만 가지고 옛날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꾼다. 건물 바꾸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처분계획. 건물 바꾸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인가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여러분 정비사업은요 착수가 뭐냐 빈 땅에 건물 짓는다가 아닙니다. 먼저 건물을 까부순다. 철거. 철거. 이때부터 철거입니다. 철거가 사업에 착수다 보면 돼. 그래서 이 사업은요 철거할 때가 제일 힘들어. 철거할 때 갑니까? 철거민 분들, 임차인 분들 막 반대하죠. 상가 세입자분들 막 버팁니다. 버텨. 권리금 달라. 또 무슨 뭐 생활 해라 뭐 막 버텨버려. 철거가 제일 힘들어. 철거. 그죠? 시공자들 철거도 같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아홉 번째. 끝났으면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보고해서 준공 검사, 준공 인가를 받더랍니다. 인가 받고 인가권자가 공사 끝났다. 공사 중 공사 완료 고시를 해주면 사업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대지를 확정 청량한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바로 구분 등기 딱 해가지고 토지 분할 요걸 딱 해가지고요 소유권 줍니다라고 하는 발표입니다. 일 번째. 소유권 이전해준다라는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고시합니다. 이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날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13번째 보시면 등기 촉탁을 해가지고 정리해준다. 그래서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서 마무리 딱 해줍니다.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절차를 한번 딱 파가지고 섞어놓고 맞추라. 자주 둡니다.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시행자, 조합 설립인가, 있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서, 착수, 철거, 준공 인가 공,
공사하려 곳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곳이 이렇게 넘어간다. 순서가 또 한번 쓰라, 예, 맞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01장 보시면 기본 방침, 이게 나와 있죠.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수립한다. 보시면 10년 단위 방침이고 5년마다 검토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훈량 주거지 개선계, 노후 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5년마다 수립을 하더라. 이렇게 딱 되는 부분만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공약입니다. 그러면 정비 기본계. 이때부터가 참 잘 뜹니다. 요 계획은요, 건물이 아주 많이 있을 특별시, 광역시, 시장들이 수립합니다. 요것도 똑같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때 시입니다.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수립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요, 도지사가 수립하라라고 수립의 업무를 부여할 때 그때 수립을 한다. 이렇게만 아시고요. 요 아닌 시장 일대 한해서 도지사한테 수립한 계획을 승인 받더라 해서 대도시는 승인 받은 거 아닌 시만 승인 받더라. 그래서 대도시는 승인 안 받더라. 혹시 다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죠. 이 기본 계획은요, 보시면 대도시까지 다 포함해서 승인 받지만 요 정비 기본 계획은 아닌 시만 승인 받더라라는 요 차이점 또 하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네, 수립한 내용에 또 볼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내용 속에 보시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 그 내용을 그다 빼놓고 있죠. 일부러 빼놨습니다. 일부러 필요 없으니까 빼놨는데요. 여러분들 요 내용 보시면 이 기본계획 보시면 정비할 장소입니다. 그 내용 속에 보시면요, 정비할 장소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가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이 구역별로 언제 한다? 잡 추진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 정비 계획의 입안 시기가 나와 있다 보면 됩니다.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나와 있다. 그런데요, 이것이 도래했다. 도래해도요, 해도 이 사업을 해줄 업무가 없다가 특징입니다. 특징. 해줄 업무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아십니다. 절차는 지금 다 필요 없이 넘어갑시오.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박스들 밑에 보시면 관로 2번을 보십니다. 그러면 해줄 엄가 없지만 하고자 할 때는 정비 계획을 이것을 입안한다랍니다.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또 탁 뜹니다. 그러면요, 이 정비 계획은 누가 입안하냐가 딱 뜹니다. 떠요. 또 누가 구역을 정하냐가 딱 뜹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서울특별시장, 인천 등 광역시장, 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계획을 입안하고 구역 정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이들이 입안과 지정합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특별시 방식 밑에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구청장이 있어요. 구청장. 또 인천 보시면 강화군수가 있습니다. 구청장 등이라고 부릅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말합니다. 이들은요, 입안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은 못합니다. 못하고 이들은요, 보시면 특광시장한테 구역 지정을 신청을 딱 해야 돼요. 해야 된다랍니다. 해야 돼요. 입안해도 요 구역 지정만 치는 보시면 시장 그 특별시 광역시한테 구역 지정을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 지정을 신청을 딱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요 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입니다. 또 많습니다. 그런데 구역의 지정권자는 보시면 누굽니까? 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 또 특별자치도 포함해서 요들이 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요, 입안해도 지정은 이제 신청한다. 요것만 차이 나지, 보시면 입안권자는 똑같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고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원래 요 예정구역, 요 범위 안에서만 딱 정한다가 원칙입니다. 요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야 경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지만요, 긴급할 때는 기본 계획에 없어도 계획 입안과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말도 긴급할 때라는 말 3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정비구역은요, 요 장소를 딱 정한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진입로 설치가 필요할 때는요,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보시면 그 내용이 4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십시오. 자, 일반 절차까지는요, 지금 통과를 다 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한 등을 또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안 듣죠. 제안. 4번에 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예정 구역이 있다. 언제 한다. 시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가 도래를 해도 해줄 업무가 없대였습니다. 업무가 없어. 업무가 없지만요, 해당 그 주민들, 누굽니까? 구역 안에 있는 바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기대는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래도 해줄 업무가 없다. 할 겁니다. 업무가 없어요. 업무 없으면 돼요. 그런데 도래했어요. 도래했는데 실제 수립이 안 되고 있다. 또는요, 아예 요 시기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타랍니다. 그러면요, 요 주민들이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반권자한테 이반의 요청 비슷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제안을 한대도 이반에 반응해줄 업무가 없어. 제안이 있다 해도 이 이반 해줄 업무가 없습니다. 대신 요 제안 받으면 제안 되어진 그 날부터입니다. 날부터 60일, 따라서 30일 요 기한 안에 반응한다 안 한다라고 여부, 요 이반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돼 있다. 60일 플러스 30입니다. 그 문장이 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박스 밑에 있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또 보시면 요 이반입니다. 이반. 요 정비 계획을 이반전입니다. 이반전. 여기 이반전입니다. 자, 정비 계획 이반전에 보시면 어떤 사업 한 가지는 안전 진단 요것을 실시해서 진단 결과를 보고 나서 요 이반 여부를 정한다 했어요. 어떤 한 가지 사업, 일단은 이반보다 앞서가지고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서 진단 결과 보고 나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밑에 4번이 있습니다. 재건축. 요 재건축 사업, 아파트 단지 재건축입니다. 요 사업은 정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반 전에 먼저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편도 심에 항상 나올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안전진단 첫 번째입니다. 실시. 두 번째입니다. 실시하는 시기. 세 번째입니다. 실시하는 범위. 또 네 번째입니다. 실시하는 비용 부담. 다섯 번째입니다. 실시 효과가 무엇이냐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십니다. 효과. 자, 실시입니다. 요건요, 이반보다 앞서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반 여부를 정한다 해서 이반권자, 요 이반권자가 재건축은요, 안전진단 실시를 통해서 계획을 입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반권자들이, 요 이반권자들이 직접, 실시한다고 원칙입니다. 원칙. 시기는요, 이 시기가 도래입니다. 도래 보이죠? 도래. 요 도래해도 해줄 업무가 없지만 도래해서 하고자 할 때는요, 그때 보시면 실시한다 보면 됩니다. 범위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택뿐 아니고요. 뭐 상가, 부대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다 실시합니다. 주택만 한다 아니고 상가, 부대실 다 실시합니다. 비용은요, 실시하는 자 누굽니까? 이반권자 부담입니다. 이반자 부담. 효과는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이거하고 그쪽 일대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각종 어떤 도시계획들 이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해가지고 재건축 시행 여부입니다. 여부를 이제 결정한다. 여부를 딱 결정합니다. 이 결정 보시면 역시 이반권자 요 여부를 결정하고 정비계 입안합니다. 이반권자들이 다 실시할지 말지 여부하고 사업 시행 여부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입안합니다. 한 다음에 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요 결과와 결정 여부를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 털. 자, 그런데 보시면요. 자, 보시면 실시편에 보시면 오른편에 괄도 2번 딱 보세요. 실시 일을 하는데 어디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요거 우리가 저기 리모델링 할 때도 같은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요. 시기입니다. 왼쪽에 다시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요.
요시가 도래할 때 실시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래해도 실시해줄 업무가 없다라고 했어.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가 없으니까 뭐랍니까? 요 해줄 업무가 없어.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안을 합니다. 제안해요. 그래서 요 제안을 할 때 제안하는데요. 이 안전진단 제안 보다 앞서 요 재건축, 요 재건축 제안하는데 요 제안할 때 이것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재건축이면요. 재건축 위반 제안이면 요 제안보다 앞서 가지고 안전진단 실시, 진단 실시를 요청합니다. 요청. 요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 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요청이 된다. 란 말도 보시면 왼쪽 박스 안에 1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요. 요청이 이때에도 진단 실시해줄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가 없어. 그래서 요 편을 딱 보시면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그 뒤에도 없고요. 앞에 1을 딱 보시면 자, 그 편에 대해서 상세한 상의로서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한다 해도 진단해줄 업무가 없습니다. 대신요, 요청을 하면 30일, 30일, 요 30일 안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을 환자한테 통지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 10분의 1의 동의 통해서 요청을 하면 요청 30일 안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결정한 것이 하겠다라고 오케이를 해줘서 오케이 통해서도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청하면 실시한다가 아니고 30일 안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결정한 상태에서도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거위 올라갑니다. 그 위에 3번 상입니다. 385피트 3번 상입니다. 3번 상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단지 내 건물 다 실시한다가 원칙이야. 주택, 상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진단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1, 2, 3기획부터 리얼되어 있죠. 자, 뭐냐. 건물이 지금 당장 붕괴될 정도 우려가 있다. 너무나 노화되어서 지금 당장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 등이면 진단 필요 없어 바로 철거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진입로 설치, 진입로 설치 등, 등 뭡니까? 각종 어떤 시설 설치할 그 부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공사할 때는 말장해도 건물을 철거를 딱 해야 돼. 그 말입니다. 다 또요, 진단해보니까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바로 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거 보시면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라고 진단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 건물은 진단에서 제외한다. 요 말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비용입니다. 비용. 부담이죠. 4번 상했습니다. 일반자 부담이 원칙이야. 근데요, 내비두면 알아서 본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주로 보시면 제안을 100%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시군, 시장 군수 등이 나설 필요가 없어. 그냥 또 놓아두면 알아서 제안합니다. 그럴 때 제안 통해서요, 제안. 저 제안하면 제안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요청합니다. 요청. 요청을 통해서 실시할 때는요, 요청을 환자한테 비용 부담케 할 수가 있다 되어있죠. 그래서 요청 통해서 진단 실시하면 요청을 한 저한테, 저 아파트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100% 이렇게 합니다. 실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되어 있죠. 밑에서 2번. 자, 일반권자는 각종 사항을 다 결정을 딱 해서 여부를 딱 적겠습니다. 정한 다음에 특광대한테 보고한다. 합니다. 보고. 요 보고를 딱 하는데요. 자, 그 문장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3번 사항이죠. 자, 386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등을 다 종합적 검토하여서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입안권자는요, 결정했으면 그 사실을 특광도한테 보고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4번상 보세요. 4번에 4번상. 시도지사는요, 검토 결과에 따라서 입안권자한테 당신들 결정한 것이 너무나 빠르다. 또 너무 크다. 등으로서 각종 어떤 연기나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이 아니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청을 하면요, 입안권자는 요청에 따라서 취소 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랍니다. 이 말은요,
탁광도에서는요, 요청은 할 수 있다. 요청 결과 따르게 되겠지만, 어쨌든요, 마지막 취소 결정도 위반권자들만이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그게 내포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건축은 위반이 되어진다. 이렇게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상 보시면요, 딴 거 보셨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 재건축인데, 10년대도, 10년 되어도 요 사업 시행 계획서, 요것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단 다시 한다. 10년 되어도, 구역 지정한 날부터 10년이 딱 되어도 사업 시행에서 안 세우고 있어. 그러면요, 이 진단을 다시 실시한다. 라는 부분도 이렇게만 아시고 됩니다. 뭐 밑에 박스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보시고, 그러면 요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일단 효과가 무엇이냐가 딱 뜨죠, 효과. 보통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